예, 정말 꽃이 일제히 활짝 피었습니다. 저는 이제 집이 여기 가까워서 15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은 20분 걸렸습니다. 아니요, 차로 이제 오는데 진입하는 데가 평소보다 차량이 많더라고요. 아마도 이제 밤이 되면 아마 여의도가 북적일 것 같습니다. 활짝 꽃이 피었는데, 뭐 그 꽃을 보면서 저는 이제 오늘 이제 이 성리학자들 만나는 시간이니까 성리학자들은 꽃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할까, 예, 짐작해 봤습니다. 아마도 잘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았을까. 예. 왜냐하면 이제 성리학도 유학의 후예죠. 뭐 유학을 개성했다고 자처합니다. 성리학도 그렇고 양명학도 그렇고요. 근데 유학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저런 식입니다. 뭐 새가 지저귀는 소리를 듣고 또는 뭐 흐르는 물을 보고 아니면 뭐 저 푸른 대나무를 보든 이렇게 예쁘게 핀 꽃을 보든 그걸 모두 이제 도덕적으로 살아라 이런 그 자연의 명령으로 이해를 하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원시 유학부터도 다릅니다. 이를테면 그 초나라 구론이 충신이었는데 결국 이제 무능한 군주 때문에 명나수에 몸을 던져 자결하죠. 물에 빠져 죽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구론의 심정을 노래한 어부사라는 그 문장이 고문진보에 실려있죠. 어부사요. 가위가 썼죠. 근데 거기 보면 이제 구론과 어부가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구론이, 자신 충신인데 억울하게 쫓겨났다. 이렇게 하소연을 하니까 어부가 뭐라 그러냐면, 거기 이제 유명한 문장이 창랑지수 청해오던 가히 타간영이요. 그 창랑은 물 이름입니다. 물이 참 깨끗하면 내 갓근을 씻고, 갓근요. 그리고 창랑지수 탁해오던 창랑의 물이 탁 흐리면 내 발을 씻으리.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어부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세상이 깨끗하면 같이 깨끗하게 살고, 세상이 더러우면 같이 더럽게 사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시류에 맞춰서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사는 것, 그게 인생이다. 뭐 이런 인생론을 피력하죠. 그러면서 이제 구론을 나무래요. 그런데 이제 구론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그 관점이 사실은 그 맹자에 보면요, 맹자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공자와 제자들의 대화가 나오는데 거기에도 창랑의 물이 언급됩니다. 똑같아요. 창랑지수 청해오던 가이타가녀요, 창랑지수 탁해오던 가이타가족이라. 창랑의 물이 흐리면, 아, 저 맑으면 내가 갓근을 씻고, 창랑의 물이 더러우면 내 발을 씻는다. 그리고는 공자왈하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개수 자취지하라. 이것은 모두 물이 스스로 초래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구절이죠. 똑같은 구절인데 어부는, 아니 뭐 세상이 더러우면 더럽게 살고 세상이 깨끗하면 깨끗하게 사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같은 구절을 갖고 공자는 뭐라 그러냐면, 내가 깨끗하면 깨끗한 그 갓근이 들어오고 내가 더러우면 더러운 발이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 모두 다 내가 초래한 것이다. 세상 중심이 아니라, 세상이 더러우면 내가 더럽게 산다 이게 아니라, 내가 더러우니까 세상이 더러운 거예요. 내가 더러우면 주변에 더러운 사람들만 모여들고, 내가 깨끗하면 주변에 깨끗한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그거 다 내가 부른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짐작할 만하죠. 뭐, 이 흐린 물을 보든, 똑같은 사물을 보더라도, 늘 이제 자기성찰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유학의 특징인데, 오늘 뭐 제가 오다가 꽃을 보니까, 나도 착하게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우니까, 나도 잘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쉽지는 않더라고요. 성리학자들처럼. 예, 오늘 이제
지난번에 원래 화담 서경덕 선생과 회재 이현적 선생을 같이 하려고 했는데 해보니 뭐 역부족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밀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감히 퇴계 이광 선생 할 때 회재 이현적 선생을 같이 하자 이랬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이 두 분이 비교되는 지점이 있는데요. 화담 서경덕과 회재 이현적을 이제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건 두 분의 철학이나 그리고 또 동시대라는 점에서 어울립니다. 화담 서경덕 선생은 1489년생이고요. 그리고 회재 이현적 선생은 두 살이 더 어립니다. 1491년생이에요. 거의 동시대인데 출처도 다르고 학문적 이론도 다릅니다. 화담 선생은 기철학자고 회재 선생은 위철학자예요. 위의 철학자예요. 그리고 화담 선생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과거에 한번 급제하긴 합니다만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았고요.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으니까 이 나라 조선이라는 나라 입장에서는 훌륭한 인재가 벼슬에 나오지 않으면 손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추천을 하게 합니다. 지방 수령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추천을 하게 하는데 그 당시 120명이 추천됐는데 화담이 1등으로 추천이 되거든요. 그랬는데도 안 나갑니다. 과연 그런 걸 보면 그 북송의 왕한석이 저런 얘기를 했거든요. 높이 나는 새는 그물에 걸리지 않는다. 과거 시험 뭐 이런 건 그물인 거죠. 높이 나는 새는 그런 그물에 걸리지 않는다. 높이 나는 새는 자기가 바라는 그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따로 있기 때문에 아래로 이렇게 낮게 내려서 그물에 걸리거나 하지 않는다. 뭐 과거 시험을 치르고 이런 일 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마 화담에게 꼭 맞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이제 그 화담과는 달리 회재 이현적 선생은 일찌감치 과거 시험에 급제하고 뭐 초시 보고 회시 보고 그리고 또 이제 대과에 급제를 해서 국가의 중요한 그 자리를 두루두루 거칩니다. 그런데 이제 시대가 결국 4대 사화를 다 어렸을 때 겪은 건 뭐 직접 경험했다고 할 수 없겠지만 어쨌든 4대 사화를 모두 겪고 결국 종국에는 자신도 사화에 연루돼서 강계로 귀향 갔다가 돌아오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가장 중요한 저작은 역시 유배지에서 썼어요. 다산정약의 선생도 마찬가지죠. 유배를 가는 게 그 학자에게는 불행한 일이지만 개인에게는 굉장히 불행한 일이지만 학문적으로는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성장시키고 싶으면 감옥에 보내면 됩니다.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스스로 역량으로 이제 돌파를 해 나가는 거죠. 뭐 다산 정약용 같은 경우에도 유배를 갔는데 보통은 신세 한탄하면서 자신도 망치고 또 주변 사람들도 망치기 쉽상인데 그 반대의 길을 갔거든요. 그런 게 역시 훌륭한 인물들의 뛰어난 점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회재 이현적 선생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제가 제목을 논쟁의 시대를 열다 이렇게 붙였는데요. 그 이현적의 경우는 이른바 이제 무극 태극 논변입니다. 이게 해결이 되지 않는 논쟁이거든요, 이게. 무극 태극 논쟁이라 그러죠. 뭐 요즘 표현으로 하면 논쟁인데, 뭐 옛날 표현으로 하면 논변, 이렇게 되는 거고요. 무극과 태극을 둘러싼 논쟁으로 결국 조선 성리학의 주춧돌을 놓았다 이렇게 평가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논쟁 이후로 바로 다음 시간에 보면 그 사단 칠정 논쟁이 이어지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이후에 이 사단 칠정 논쟁은 퇴계 이황과 고봉 기대성 간에 있었던 논쟁이죠. 그리고 또 인심도심 논쟁이 이어집니다. 이거는 이제 율곡 이와
우계 성공 간에 일어났던 논쟁이에요. 사실은 이제 이 이후에 그 무급 태격 논변은 존재론이고요. 만물의 근원에 대한 고찰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러니까 존재론이 이제 우주론입니다. 세계에 대한 관심이에요. 그러니까 세계관이죠. 그런데 이 사단 칠정 논쟁부터는 이후에 또 인심, 저 인물성 동의론까지 쭉 이어지거든요. 인간의 성과 이 뭐 동물, 식물 등등 이 물의 정자를 써놨죠. 물의 성이 같은가 다른가. 이 이후 논쟁이 이제 쭉 이어지는데 여기서부터는 심성 이론입니다. 그리고 조선 주자에게 특징은 중국 주자에게 이 우주론과 심성론을 통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 주자에게 특징 자체가 이때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주춧돌을 놓았다. 이렇게 평가할 만합니다. 이게 이제 세계관이라면 이건 이제 인생관이죠. 인생론이에요. 그러니까 우주와 인생을 통합적으로 사유하는 성리학의 큰 맥이 조선 성리학의 전개 속에서 고스란히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출발점이 해제 이은적 선생이고요. 그런데 이제 뭐 제가 그 앞쪽에 써놓으신 거 보면 사화의 시대를 살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이은적 선생도 그렇고 이후에 그 동시대였던 화담서경덕도 마찬가지고 이후 저 퇴계 이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퇴계 이황도 1501년생이니까 회제 이은적과는 뭐 7살 정도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물론 이제 뭐 태어나기 퇴계 이황 선생이 태어나기 3년 전에 사화가 일어나니까 태어나기 전에는 뭐 사화가 있었던 걸 경험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회제 이은적 선생 어렸을 때부터 그 사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직접 이제 그 희생을 당하기도 했고요. 그런 과정을 이제 앞쪽에 쭉 써놨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고, 이제 읽어보시면 이제 뭐 대략 그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이제 쭉 보입니다. 다만 이제 뭐 재미난 이야기가 그 앞쪽에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회제 이은적 선생은 저 여주이시, 옛날 뭐 여강이시라고 그랬죠. 여주이신데, 어디서 태어났냐면, 그 경상도, 지금 저 경북 경주시, 그 양동마을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양동마을은 뭐 지금은 뭐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돼 있죠. 거기서 태어났습니다. 회제 이은적 선생이요. 그리고 그 양동마을은 손씨 집안이거든요. 그 손씨 집안인데 회제의 외가였어요. 그러니까 회제 선생의 어머니가 친정에 가 있었을 때 회제 선생을 낳았습니다. 근데 그 양동마을에 이제 그 전설이 전해져 오는데 이 양동마을에서 큰 인물 세 명이 나온다 그랬거든요. 근데 한 명은 나왔어요, 그때 이미. 그, 저, 손중돈이라고. 그 손중돈 뭐, 당대의 유종으로 떠받들어지던 그 명망가인데 그 손중돈이 이미 그 당시에 나왔고 그리고 이제, 회제가 거기서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명 남아있는데 두 명 태어난 거죠. 두 명 태어났는데 손씨 집안에 세 명 태어나야 하는데 이씨가 한 명이 끼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외가에서 친정에 와서 낳는 바람에 그래서 양동마을에서는 그 이후에 출가한 사람은 친정으로 와서 아이를 낳을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을 정했다는 남은 한 명이라도 우리 손씨 집안에서 확실하게 임무를 해야 되겠다 이런 전설 같은 이야기가 지금도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출처관이 다르죠. 뭐 서경덕은 끝내 출사를 하지 않았는데 회제 이은적은 일찌감치 과거에 급제해서 두루두루 뭐 중요한 직책을 다 거쳤습니다. 그런데 결국 뭐 뜻을 이루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제
왜 사극 보시면 그 기말로라는 인물이 자주 나오잖아요. 이 기말로라는 인물이 이게 뭐그 임금의 뭐 임금하고 이게 이제 외척 관계예요, 전부. 기말로의 아들이 뭐 김행인가 그런데 그 김행이 뭐 임금의 사위고 뭐 부마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렇게 얽히고 설킨 관계 속에서 권력을 농단합니다. 이제 굉장히 역량이 뛰어난 인물이라서요. 우리가 이제 이 사마천 사기열전에 보면 간신열전 나오잖아요. 간신열전. 그 간신은 뭐 우리가 사극에 보면 무슨 이렇게 맨날 아침이나 하고 고개나 숙이고 이러는 인물처럼 그려져 있지만 그 간신열전에 나오는 인물들 보면요. 진짜 뛰어난 능력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의미가 아니라. 능력만으로 보면 뭐 누구 못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그저 진시황제의 환관이었던 조고 같은 인물은 나라를 뭐 천하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인물들이거든요. 이제 기말로도 그런 인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워낙에 이제 탁월한 영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말로를 제거하려고 하다가 희생당하거든요. 그 과정에 이현족도 이제 기말로와 싸웠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결국 화를 입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후세 평가를 할 때는 이제 퇴계이황 선생은 이현적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또 율곡이 선생은 화담석영덕 선생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이제 그 궤가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퇴계이황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이 중심이기 때문에 이가 바란다고까지 주장했거든요. 이가 바란다. 원래 기가 바라는 거예요. 주작의 기본은 기발이에요. 기발은 인정되는데 이발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요 기와 리가 뭔지 조금 이따가 뭐 간단하게나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퇴계는 이발을 인정했거든요. 이발을. 물론 이제 주자의 글 속에서도 이발이라는 표현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논리적 맥락으로 따져보면 리는 주제만 하고 스스로 움직일 힘이 없습니다. 만약에 리가 주제도 하고 스스로 움직인다고 하면 기라는 범주를 따로 만들 필요가 없겠죠. 혼자서 다 하면 되니까. 스스로 그 주제도 하고 발동도 하고 작용도 한다면 기가 붙을 곳이 없어요. 근데 이기론이라고 하면 리와 기로 나누어진 세계관인데, 리발을 주장했다고 하는 건 그만큼 논리적인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주장이 나오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런데 이제 그 율곡 같은 경우는 그 퇴계는 기도 바라고 리도 바란다. 다만 기가 우위에 있느냐, 이가 우위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뭐 기발이성. 기가 바라는데 그 위에 이가 올라타고 있다. 기발이성질. 그리고 또 리가 바라는데 기가 수 따라온다. 이런 식의 이제 표현으로 이기후발이에요. 그런데 이제 율곡 같은 경우는 기수지는 있을 수가 없고 오로지 기발이성질 이것만 있다. 리의 주제성까지는 인정하고 작용은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기중시 발은 작용은 기라고 하는 걸 분명히 하는 건 화담석영덕의 영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현적 같은 경우는 리를 지무라고 표현하면서 그 지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지극한 무다. 지극한 무는 무가 아니에요. 유예요, 결국. 이렇게 표현하면서 리의 작용을 인정하는 쪽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퇴계이황이 그걸 그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예, 그리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그 당시의 사화나 뭐 이런 것들은 모두 이제 이 왕의 정통성과 관련된 분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혈통이 중요한 봉건시대 국가니까 혈통에 문제가 생기면 이게 해결하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기말로라는 자가 그뭐 써놨습니다만 뭐 이른바 작서지변. 뭐왜 사극에 뭐 경빈 박씨가 작서지변을 일으켜서 결국에는 그 사역을 받고 죽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게 이제 조작했다는 게, 누가 조작했냐면 김한로의 아들이 조작한 거거든요. 조작했다는 게 이제 밝혀져요. 그런 과정에서 회재 이현적도 무사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런 내용이 이제 쭉 있는데 뭐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성리학을 연구했던 곳이 우선은 이제 여기 자옥산에서 성리학 연구에 전념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그 지금 경주 그 바로 위쪽 이 그 경주가 있고 서북쪽 쯤이죠. 그쪽 안강이 있죠. 안강. 그 안강에 가면 이제 옥산서원이 있습니다. 뭐 옥산서원이 있고, 옥산서원은 참 그 경관이 아주 뛰어나요. 그 뭐 거기 한석봉 글씨도 있고, 뭐 뒤쪽에 그 봉우리가 옥산이거든요. 옥산. 근데 그걸 자옥산으로 바꿔요. 자옥산. 이름을 자옥산으로 바꿉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자양주부자예요. 자양주부자가 누구냐면 주자예요. 주자. 주자가 이제 스스로 자양이라고 호칭했기 때문에 이 옥산을 자옥산 이렇게 바꾼 거죠. 이제 성리학자들이 그 주자를 얼마나 존숭했는지 뭐 이런 정서에서도 이해할 수가 있죠. 모름지기 이제 이건 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게, 일본에 그 제가 써놨습니다만, 일본 제 고학파 유학자 중에 오규 소라이라고 있거든요. 뭐 적생조례라고 제 오규 소라이인데 글자가 아마 오규 소라이 뭐 잘 안 쓰는 글자들이 많아요. 오규 소라이인데 오규 소라이인데 일본식 이름이잖아요. 근데 유학자예요. 그래서 유학자란 모름지기 이 중국식 이름을 지어야 한다 이래가지고 자기 이름을 창시 개명합니다. 그래서 물무경 뭐 이래가지고 이름을 바꿔요. 물무경이라고 중국식 이름으로 바꿉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이 그 일본 혼슈의 그 교토가 아니라 저 도쿄 근처에 살다가 교토 쪽으로 이사를 해요. 그러니까 일본 이게 혼슈가 여기 있으면 뭐 시코쿠가 있고 뭐 규슈가 있고 홋카이도가 있다 이러면 여기 살다가 여기쯤 살다가 이쪽으로 이사를 해요. 그리고는 기뻐합니다. 글을 써요. 아, 저 이 중화의 나라에 조금 더 가까워졌다 이러면서 병이죠.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이렇게 한번 사모하면 이렇게 빠지는 겁니다. 저도 주자 묘소 가서 운 적이 있습니다. 복건성 주자 묘소 가서 운 적이 있는데요. 가서 울었는데 알고 보니 주자 묘소가 아니고 주자 고모 할머니 묘소였던 적이 있습니다. 저 그 잊지 못할 기억인데요. 그게 막상 주자 묘소 가서는 울음은 안 나오더라고요. 고모 할머니 묘소 전혀 엉뚱한 데 간 거예요. 전혀 엉뚱한 데. 그때만 해도 뭐 가이드도 잘 모르고 뭐 이러니까 전혀 엉뚱한 데 가서 눈물 흘린 걸 수많은 제 같이 갔던 선후배들이 봤습니다. 그런 게 있는 거죠. 그 이제 마침내 왔구나 뭐 이런 게 있는데 비슷한 정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꼴불견이기도 하고요. 예, 이게 사대주의네 뭐 이런 생각도 들죠. 근데 이제 그런 동경이 없으면 공부 못하죠. 아마 이제 서양에 대한 동경 같은 것도 비슷한 게 있을 거예요. 뭐 바이런 묘표 앞에서 뭐 또 뭐 베토벤 묘소에 가서 뭐 눈물 짓고 뭐 이런 게 비슷한 정서인 거죠. 그거 없으면 공부를 하겠습니까? 뭘 타러 그것 하고 있겠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다 그 저 회재 이현적의 회자도 그 회암 그 회재인데 주자의 호가 회암이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따와가지고 같은 회자를 쓴 겁니다. 그리고 뭐
다른 것도 전부 이제 주자식으로 바꿔서 그 존경의 마음을 표현했던 거죠. 옥산을 좌옥산이라고 한 거라든지 이런 거요. 그런 내용이 그 좌옥산에서 성명 연구에 전념했다 고속에 들어가 있고요. 그건 뭐 또 다른 내용도 적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하나 둘 세 번째 문단 보시면 이제 을사사화 얘기 나오잖아요. 을사사화로 유배돼서 강계까지 유배가 됩니다. 강계로 유배됐다가 결국에는 돌아오지 못하고 63세로 세상을 떠납니다. 세상을 떠나는데 이때 그 기록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제가 경주 갔을 때 그분 이 해제 선생 후손인데 이제 교장 선생님에서 막 이제 정년 퇴직한 분이셨어요. 그리고 이제 저한테 제 형 소개로 이제 저를 만나가지고 강계사적이라고 하는 그 복사된 문건을 저한테 보여주면서 번역을 좀 해달라 그래서 이제 조금 이렇게 번역을 그 자리에서 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저도 이제 그때는 좀 회자 선생 문집이 번역이 돼 있으니까 그 보시면 될 거라고 했더니 그거는 번역이 안 돼 있대요.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이렇게 봤는데 거기에 이제 그 강계에 유배되었을 때 그 아들인 이전인이 근데 아들이 그 서자예요. 적자가 아니고 서자였던 이전인이 그 아버지를 모시고 함께 살았어요. 그 강계에서. 그래서 거기서 저 뭐 이른바 회재선생수도 있고요. 회재선생나무도 있고 그렇습니다. 회재선생이 나중에 세상을 떠나고 나서도 마을 사람들이 그 나무를 건드리지 않았다. 그래서 그 나무가 점점 퍼져서 숲을 이루었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뭐 거기서 그 부자가 서로 끌어안고 뭐 저 궁궐이 있는 쪽으로 절을 하고 서로 끌어안고 울었다는 기록도 있고 뭐 그런 귀한 자료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그렇게 돌아가시고 아들 이전인이 서자였던 이전인이 어쨌든 그 거기서 모시고 그 회자 선생의 이 시신을 운구해서 경주까지 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레를 타고 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또 그 저 옥산서원의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그 대나무를 봤어요. 대나무가 한 길이가 한 4m 정도 됩니다. 근데 하도 오래돼서 거의 바스라질 지경이 됐는데 그때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대나무를 엮어가지고 그 위에 시신을 모신 다음에 이 눈길을 이렇게 끌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또 보니까 아, 우리가 옛날 그 옛 사람들의 삶을 너무 쉽게 평가해 왔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수레를 타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리고 대나무에 시신을 모시고 이렇게 경주까지 돌아왔다. 이런 게 제가 기록에서는 뭐 수레를 타고 왔다 이렇게만 돼 있지 그런 거 몰랐거든요. 그 새삼 이번에도 또 갈 기회가 있는데 가서 그거 한 번 더 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제대로 보관이 돼 있나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그 이후로 저기 본래 이제 조선 시대에는 그 뭐 적서 차별이 있어가지고 이 서자는 정상적인 제례에 참여를 못 하는데, 그, 회자 선생 집안은 예외적으로 서자까지 다 참여하게 됐다는, 그, 이야기를 뭐 제가 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뭐 그 정도로. 선생님은 적자가 없어요. 아, 적자가 없, 아, 그렇기도 하구나. 예, 예. 그러니까 또 그렇기도 하네. 처음에는 몰랐어요. 예, 예, 예. 그렇군요. 특별한 이야기가 예, 있는데요. 예. 그이 아들이. 예. 오늘날 예. 나타난 거예요. 예, 예 오늘날 나타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나타나기 예. 전에 예. 이제 걱정을 예. 내가 양자를 이렇게 드리는지 드리다 싶어 예. 했는데 예. 내가 아들이라 하고 나타나니까 예. 얼마나 놀랐겠어요. 예. 그러면 DNA 검사도 할 수 없고 하니까 이게 긴가민가 모르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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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그 회재 선생 예. 부인이 예. 맞다고 하더래요. 예. 예. 부인이 뭘 보고 알았는가 예. 하면 걸어 올라와가지고 예. 그 마루에 올라오는데 다리를 이렇게 척 걸치는 게
자기 남편하고 똑같이 그러시고 예, 예. 내가 그걸 다 인정하고 더는 말하지 않고 받아들여서 그렇게 한 거예요. 아, 예.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예. 예. 아주 귀한 얘기,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예. 예. 또 다른 교회에 좋은 말씀 있으면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저는 예. 그 근처에 청송리 보양리에서 그 지방에 이야기 그러시군요. 많이 예. 들려요. 예, 예. 고맙습니다. 서로 하고. 예, 예. 아, 그렇군요. 예. 예, 그런 내용도 한번 참고를 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후세의 평가는 율곡 2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율곡 2위는 인물 평가에 굉장히 가혹하다 그랬잖아요. 회자 선생의 경우에도 흠을 잡아요. 어떻게 흠을 잡냐면 그렇게 중요한 자리에 있었으면서 사족들을 구하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다소간 그 비판을 하긴 합니다. 상당히 가혹하죠. 이제 뭐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개인에게 어떤 영웅적 행위를 기대하는데 물론 저 그런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게 개개인에게 적용될 때는 당시 현실을 고려하면 참 쉽지 않은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그 퇴계 이황 선생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걸 흠잡지 않고 배재 선생이 동방 이학을 정통적으로 계승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를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는 이제 그 뭐 윤원영 일파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걸로 이제 결국 걸려서 그 유배를 가게 됐는데 그 태극 논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망제 만기당의 태극 논쟁인데요. 이게 당시에 그 망제 손숙도는 이 회제 이연적의 외삼촌이었어요. 그리고 그 경주 지역에 있던 유학자 중에 한 사람인 조한보라는 인물과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무극과 태극에 대해서 의견을 주고받습니다. 의견을 주고받는데 회제가 그때 그 편지를 봐요. 그러니까 조한보가 자신의 그 외삼촌에게 보낸 그 편지를 보고 개입하기 시작한 겁니다. 되게 파격적이죠. 예. 그러니까 노학자들의 논쟁에 이 20대였던 회제 이연적이 거기에 개입해서 그 두 학자들을 승복시킵니다. 그 두 학자들을 승복시키고 나중에는 이 망제 손숙동과 망기당 조한보가 자신의 이론을 입론할 때 이 이연 회제 선생한테 물어서 자기 이론을 조정해요. 그러니까 굉장하죠.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은 이제 조금 이따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 이런 식의 그 파격적인 논쟁은 또 이후에 뭐 다음 바로 이제 이어질 퇴계 이황 선생과 고봉 기대성 간의 논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요즘 같은 뭐 상상하기 힘든 그런 일들이 이 당시에 일어났던 거죠. 한번 보시죠. 이연적은 조선시대 성리학의 성격을 심성론과 우주론의 결합이라는 특징에서 찾을 때 우주론과 인생론을 통합적으로 사유하는 것 이제 그런 특징에서 찾을 때 우주론과 관련된 주제를 두고 논쟁을 벌여서 주자학적 개념을 본격적으로 확립한 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시기에 이런 논쟁을 통해서 우주론이 정리가 되지 않았다면 아마 사단칠정 논쟁이나 인심도심 논쟁 같은 심성론의 그 세부적인 그 사항을 논쟁하는 건 아마 좀 더 기다려야 또는 뭐 나타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심성론이 그 나타날 수 있는 단초를 열었다. 그리고 이제 논쟁을 이연적이 그냥 처음에 버린 게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연적의 외숙부였던 망제 손숙돈이 경주 지역의 학자였던 망기당 조한보 대체로 이제 망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망자가 그러니까 성리학자라고는 하나 망제니 또 망기당이니 이런 호를 보면요 이제 아직 그 도가와 유학을 분명하게 구분하지 않고
이런 용어를 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망자, 이절 망자잖아요. 이절 망자. 그 도가는 있는 걸 강조하고 이제 거칠게 정리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도가는 있는 걸 강조하고 유가는 있지 않는 걸 강조합니다. 있지 않아야 돼요. 기억이 유가예요. 도가는 잊어버리는 것. 망아, 나를 잊어버리는 것. 유가는 망아가 아니라요. 나를 일깨우는 거예요. 성아예요, 성아. 이 생생하게 이렇게 마치 술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또 이제 저 그 성찰, 뭐 방구적인 나를 분명하게 확인하고 나를 반드시 세우는 것. 입지, 뭐 이런 거죠, 전부. 그런데 도가는 이 망을 강조합니다. 망아, 뭐 망아니 상아. 그리고 또 이제 주로 이제 그런 망의 대상은 망기 이런 거예요. 망기. 요 기는 뭐냐면 기계거든요. 기계지심 뭐 이런 거예요. 기계지심 뭐냐면 기계를 이용해서 더 많은 그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 욕망을 과도하게 충족시키려고 하는 경향. 요게 기계지심이에요. 이 장자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걸 망 잊어버려야 한다. 없애버려야 한다. 이런 쪽으로 주장하는데 그런 글자를 이제 자신의 그런 글자를 가져와서 자신의 호를 삼은 건 그 원래 호라고 하는 건 이제 자기가 바라는 걸 하는 거거든요. 내가 끝내 이 경지에 이러고 말겠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걸로 봐서 유가와 도가를 철저하게 구분하지 않았던 두 학자 간의 무극태극 논쟁에 철저하게 이제 주작적 세계관에 입각한 해제가 개입하면서 그 두 사람이 가지고 있던 도가적 색채를 지향하고 주작에 부합하는 존재론을 성립시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 이제 첫 번째 문단이 굉장히 긴데요. 그 중간에 한번 보시면요. 이제 두 사람이 주고받는 편지를 이제 이언적이 보게 되는데 당시에 원래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학술 논쟁을 벌일 때는 그 편지를 뭐 개인 간에 이렇게 주고받은 편지가 아니라 공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퇴계 이황과 고봉 기대성 간에 일어났던 논쟁도 어떻게 알려지게 되냐면 그 예를 들어 고봉 기대성이 안동으로 편지를 보내요. 그러면 그 퇴계 이황이 그걸 받아가지고 편지를 써서 서울로 올려보냅니다. 고봉 기대성이 있는 전라도 광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서울로 올라 보내요. 그 서울로 올려 보내면서 중간중간에 머무는 곳마다 편지를 개봉해서 다른 학자들이, 다른 선비들도 그 편지를 그 필사를 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쭉쭉 퍼지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정유일이라는 제자에 보내면 정유일이 또 그걸 받아서 여러 사람한테 그 내용을 소개하고 또 이 전라도 광주로 보내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편지가 전국을 도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모여서 학술대회를 하지 않았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편지를 통한 전국 규모의 학술대회였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물론 이건 뭐 전국 규모의 그 학술 논쟁은 아니었지만 경상도 일부 지역의 논쟁이긴 하지만 그 편지를 다른 사람이 볼 수 있게 공개적으로 토론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회자가 그걸 보게 되는 겁니다. 그 보고는 이제 그 두 학자가 쓴 그 편지 글 내용 중에 주작과 부합되지 않는 부분을 지적해서 비판을 하는 겁니다. 비판을 하면서 조금씩 이제 의견을 좁혀 나가는 거죠. 그 내용을 한번 보시죠. 이렇게 망제와 망기당이 학술 논쟁을 하는데 이현적이 참여해서 두 학자가 가지고 있는 견해 중 주작 이론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비판한다. 자기 외숙인 손숙돈의 주장은 육구연의 심학에서 나온 것으로 순정하지 못하다. 뭐 이런 식으로 비판해요. 심학은 불교에 가깝다. 이렇게 비판하는 거죠. 이것도 이제 무극태극 논쟁을 할 때 피할 수 없는 주제인데 잠시 후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건 유연적이 당시에 20대였음에도 주자학의 주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이런 비판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결국 두 사람의 동의를 얻고 또 그 손숙돈이 이현적에게 자문을 구하는 형식으로
자기 이론을 조정해 나갑니다. 이건 이제 되게 이왕도 기대성의 주장을 통해서 자기 이론을 살짝살짝 조정을 하거든요. 끝내 완전하게 부합하진 않지만 그 이론을 수정하는데 기대성이 그만큼 기여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존재의 문제를 가지고 논쟁함으로써 주장이 이론적으로 자리를 잡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사단 칠적 논쟁, 인심 도심 논쟁 이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태극 논쟁으로 바로 들어가 보죠. 아, 그리고 이제 회제이원적 선생을 평가할 때 그 학문의 독창성을 많이 그 언급하는데 그건 왜냐하면 그 회제이원적 선생이 그 쓴 저술 중에 대학 장구 보유 속대학 홍문 이게 이제 원래 그 주자의 저술인데 그걸 조정한 거예요. 그 내용을 독자적인 학문 세계 이렇게 되어 있고 거기 두 번째 문단을 한번 보세요. 그 회제 선생 저술 중에서 대학 장구 보유와 속대학 홍문은 대학 주자가 본래 쓴 대학 장구. 보통 우리가 이제 그 고전 번역원이나 뭐 전통문화 연구회나 이런 데서 대학 읽는다 그러면 대학 장구예요. 원래 고본 대학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주자가 가필을 하거나 또 이 순서를 조정해 놓은 주자의 대학 장구를 읽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만큼 권위가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리고 이제 그 대학 장구를 읽기 전에 읽어야 할 참고서로 대학 홍문이 있어요. 홍문은 어떤 사람이 물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제자와 대화하는 방식으로 대학 장구를 해설한 내용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책인데 그걸 이제 그 대학 장구 보유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한다는 저술을 남긴 거죠. 그리고 속대학 홍문하면 역시 결국 대학 홍문을 넘어서는 내용을 저술하려고 의도한 겁니다. 그러면 필경 주자의 견해를 조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점에서 주자를 넘어서려고 한 시도를 했다는 점에서 독창적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이후의 상황과 비교할 것은 아닙니다. 이후에는 주자의 견해를 조정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조정한다 이렇게 되면 이제 사문 난적이 될 수도 있고 사문 난적이다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정치공학이지 학문적 논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너무 과장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기존의 그 절대적 권위로 받아들여지던 대학 장구와 또 대학 홍문을 넘어서려는 저술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독창적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리의 철학자다. 그 내용은 뭐 건너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극 논쟁 기원 1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걸 언제 다 설명할지 좀 걱정은 되는데요. 보시죠. 태극 논쟁이라고 했지만 정확하게는 무극 태극 논쟁이에요. 본래 태극이라는 용어는 주역에 나옵니다. 그런데 무극이라는 용어는 유가문헌에는 나오지 않아요. 무극은 노자와 장자에만 나오니까 무극이라는 용어는 유가의 용어가 아닙니다. 그런데 주돈이가 결국에는 북송시대 성리학의 태두라고 할 만한 인물이 주돈인데 태극도서를 쓰면서 태극도를 그리고 태극도서를 쓰면서 무극이 태극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태극은 말씀드린 것처럼 주역에 나오니까 유가의 범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무극과 태극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이게 이제 관건이에요. 만약에 이제 여기서 무극은 노자와 장자에만 보이고 유가 문헌에 나오지 않으니까 무극으로부터 태극이 나왔다 이렇게 되면 유가의 존재론이 이 도가의 존재론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걸 자인하는 격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학문적으로 볼 때는 그게 틀림없습니다.
그게 틀림없는데 이 당시에 주자학자들이 이걸 인정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계관의 차이가 근본적으로 있어요. 무극은 무다 이렇게 주장하는 쪽. 근데 이제 주자학 쪽에서는 이 무극을 무라고 치부하지 않습니다. 무극이 곧 태극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래서 무극이면서 동시에 태극이다. 이 마리얼 이자는 뭐뭐이면서 동시에 이런 뜻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보지 않고 무극 이후 태극이라든지 아니면 자무극이 위태극이라든지 무극 이후 태극하면 문자 그대로 무극이 먼저 있고 난 뒤에 태극이 생겼다 이렇게 됩니다. 그 태극은 무극으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무극이 먼저 있다. 무극이 선차성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 이러면 뭐뭐로부터 이런 뜻이니까 무극으로부터 위태극, 태극이 위, 무극으로부터 태극이 되었다. 무극으로부터 태극이 만들어져서 생성되어 나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69년 쪽이에요 전부 다. 심학계열 학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주자는 이제 이걸 반대하고 무극이 태극을 한자도 바꿀 수 없고 이때 말일자 뭐뭐이면서 동시에라는 뜻으로 무극이면서 동시에 태극이다. 그 무극은 곧 태극이다 이런 식으로 봐요. 그리고 이 무극은 유다. 무가 아니라 유다 이런 식으로 주장합니다. 이제 두 논쟁이 끝나지 않는 논쟁이죠. 무에서 유가 생길 수 없다는 쪽과 그럼 유가 어디서 생겼겠어? 무에서 생겼지 이렇게 얘기하는 쪽이 이 의견을 합치할 수가 없는 거죠. 정리된 내용을 한번 보시죠. 네, 정확하게는 무극태극 논쟁이다. 본래 태극이라는 용어는 주역에 나오지만 무극은 노자 장자에 보일 뿐 유가문에는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무극과 태극을 유학자 중 처음으로 연결시켜 우주론을 전개한 사람이 바로 주돈입니다. 주돈이는 태극도를 그리고 거기에 도설, 태극 도설을 붙였는데 이 도설은 뭐 제가 써놨습니다만 249자밖에 안 돼요. 아주 짧은 글인데 이게 성리학 우주론의 기본 교과서예요. 결국. 그리고 이제 그 뭐 성악십도라고 아시죠? 그 퇴계 이황이 10개의 도설을 그리고 해설을 붙여가지고 선조에게 바쳤죠. 그때 성악의 성은 선조입니다. 선조가 성군이 되라는 거죠. 뭐 거기도 태극도설이 맨 먼저 나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도설은 그 이전에 도가의 태극도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유사해요. 그러니까 먼저 도가의 우주론을 빌려온 것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태극도설로 인해서 유가는 비로소 번듯한 존재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보시죠. 존재라는 게 존재 그러면 있는 것이라는 뜻이거든요. 존재라는 글자 자체가 뭐 저 영어의 being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존재라고 할 때 존재를 이렇게도 쓰거든요. 저 제주라고 할 때 이 제자 옆에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같은 글자예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잘 보이지 않는데 이렇게 쓰면 분명해집니다. 이거 제자가 뭐냐면 우리가 재능 뭐 이러잖아요. 재능이 뭐냐면 재능 이렇게 쓰죠. 능은 쉽습니다. 이거 곰입니다. 곰능자예요. 곰. 그러니까 능은 저 힘이에요. 곰처럼 강한 힘 그런 뜻이 능이에요. 능력하면 곰처럼 강한 힘 쉬워요. 제자가 좀 어려워요. 여기 이제 땅의 지표면이고 밑에서 이렇게 이게 씨앗이 싹을 튀어서 올라오는데 요 밑에 있는 게 요게 죄예요. 땅 밑에 있는 겁니다. 잠재적인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재능은 보이지를 않죠. 그걸 미리 봐야 이제 훌륭한 선생님이에요. 그걸 미리 못 보고 다 자란 다음에 보게 되면 그건 누구나 다 아는 거죠. 미리 잠재되어 있는 능력을 미리 보는 거 그게 죄예요. 그런데 이 존재도 다 여기 요게 붙어 있죠. 요게 다 붙어 있죠. 그리고 이제 아들 자자는 원래 이게 이 저 성별로 치면 암이에요. 암컷에 해당하네요. 선비 사자가 수컷에 해당해요. 암수. 그 아들 자자는 원래 딸 자자입니다. 딸 자자가 1차적인 뜻이었어요. 본래는. 근데 나중에 이제 뭐 아들 자자가 먼저 나왔는데 요 자자가 붙어서 여성을 나타내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근데 존재 중 존재를 이렇게 두 가지 존재의 양상을 암수로 나눈 거죠. 요건 암수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홍예 그러죠. 홍예. 홍예 이렇게 쓰던가요? 홍예. 뭐 이쯤 될 것 같은데요. 이 무지개인데요. 요게 암컷 무지개고 요게 수컷 무지개고 그렇습니다. 존재를 이런 식으로 암수로 나눠서 이제 표시를 했던 거죠. 봉황 그럴 때도 봉은 숫봉이고 황은 뭐 암봉이고 이런 식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제 나누어서 그 자체가 유예요. 이게 전부 유. 존재 자체도 유예요. 유. 유가, 유에서 유가 나오는 거지 무에서 유가 나올 수가 없다는 게 이제 유주자학자들의 근본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육부전에는 이쪽은 무에서 나온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노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만물 생어유, 만물은 생어유, 만물은 유에서 생 나온다. 그럼 유는 어디서 나오느냐? 유생어무 이렇게 되는 거죠. 유는 무에서 생 나온다. 이 주장에 이제 가까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주작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는데 태극 논쟁에도 같은 맥락의 이야기가 나와요. 예, 그 다음 문단을 한번 보시죠. 처음에 이제 주역에 나온 거는 뭐, 그, 여규 태극하니 시생 양이하고 양이생 사상하고 사상생 팔괴 뭐 이렇게 소개되어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고요. 근데 어쨌든 주돈이가 두 번째 문단이요. 태극 도설에서 존재론을 이야기하면서 태극과 무극을 연결해서 무극이 태극. 이렇게 썼는데 여기서 마리얼 이자 이걸 어떻게 보느냐가 문제시 돼서 남송시대에 주의와 육구연 사이에 이른바 아호 논쟁이 일어납니다. 아호사라는 사당에서 이 논쟁이 있었거든요. 저도 이제 중국에 갔을 때 아호사를 가자 그래가지고 갔는데 막 복건성에서 강소성이던가요? 성이 다르더라고요. 그 못 모르고 지도상에 이렇게 표시가 가깝길래 가자 그랬는데 그날 못 돌아왔습니다. 너무 멀더라고요. 도착했는데 거의 해가 다 떨어져가지고 막 불밝혀서 보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도 뭐 저 잘 갔다 오길 잘 갔다 왔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이제 논쟁 내용인데요. 간단히 소개를 하면 맨 앞에 무극이 태극이 나오고 뭐 태극 동이 생양 아 이건 다 소개 못 하겠습니다. 그 문단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 문단 보시면요. 주이나 회제 같은 이의 철학자는 우리는 형체가 없을 뿐이지 분명히 있는 존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주자나 회자는요. 보이지 않지만 있다 이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있다. 이게 이제 조선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보이지 않는 정신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무극이 태극을 무극이 곧 태극이다 또는 무극이면서 태극이다 이렇게 해석해요. 당연히 마리얼 이자를 그렇게 풀이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무극이면서 태극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이상할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주자가 생존해 있을 때 논쟁이 됐던 게 뭐냐면 그 남성의 홍매라는 역사학자가 편찬한 사조국사라는 역사서가 있는데 거기 유림전에 주돈이전이 나오거든요. 그 주돈이전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주돈이의 역적으로 태극도서를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보면 무극이 태극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돼요. 자무극이 위태극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무극이 위태극. 이러면 무극이면서 동시에 태극이다가 아니라 무극으로부터 태극이 위 나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가 돼서 논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논쟁이 아호사 논쟁이고요. 그 주자와 육구여인의 논쟁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게 유학의 이론이 될 수 없고 도가나 불가의 이론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의가 상소까지 올려가지고 그 유림전의 내용을 고쳐야 한다. 사조국사 역사서의 내용을 고쳐야 한다고 상소문까지 올렸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남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 근거해서 자무극이 위태극이라고 주장하는 쪽이 이제 육구연, 뭐, 육구소 이런 쪽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러면 사조국사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뭐 자무극이 위태극이 맞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자가 이제 육구연과 논쟁하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사조국사에 나와 있는 그 내용 말고
주돈이가 쓴 글 중에 뭐 또 여러 수많은 판본 중에 자무극이 위태극이라고 되어 있는 판본이 단 한 개라도 있으면 내가 인정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아무도 그 증거를 제시를 못했어요. 사조국사에 나와 있는 것 외에는 모든 판본이 그냥 무극이 태극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그 당시의 논쟁에서는 문헌학적으로는 주자가 더 정당한 것으로 일단 인정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논쟁이 끝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무극이 위태극이라고 하지 않아도 그냥 무극이 태극만 갖고도 자무극이 위태극이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끝난 건 아니죠. 다만 이제 두 입장이 어떻게 다른지만 분명해진 겁니다. 그 내용을 이제 마지막 문단에 적어놨으니까 뭐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회제의 특징인데 리를 강조한다고요. 리의 영원성을 강조합니다. 왜 영원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냐면 화담 서경득이 기이론론을 전개했는데요. 기 하나뿐이에요. 왜 기 하나면 충분하냐? 기에 이가 붙어 있어요. 기가 작용을 할 때 다양한 모습으로 작용하지만 그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작용할 수 있게 있게 하는 주제자가 따로 있다. 그런 쪽이 이제 이 회제의 입장이고요. 기가 그렇게 운행하는 거기 액세서리처럼 붙어 있는 게 리다. 이렇게 보는 게 화담이에요. 기 하나면 충분해요. 화담의 경우에는. 그런데, 회제는 요 리를 강조하기 때문에 기는 그때그때 따라서 변하고, 기는 변한다 이거예요. 사계절이 변하고, 또 각각 사물마다 다 다르고, 드러나는 모습도 제각각이고, 그리고 영원하지 않고 계속 변해요. 그런데 그 변하는 것들의 근본에 있는 리는 변하지 않는다예요. 예. 보이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리의 영원성을 강조하면서 리 중심의 주작을 전개하는 거죠. 그 내용을 인용구로 제가 넣어놨는데요. 뭐 간단하게 한두 줄 읽어보죠. 지무 가운데 지유가 있다. 무는 뭔데 지유 이렇게 해놓으면 무가 아니에요. 지극한 무 속에 지유, 이 태극이 있다. 그래서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하게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무극이 태극이라고 한 것이다. 이가 있은 뒤에 기가 있다. 그러니까 화담이나 육구연이나 이런 입장과는 정반대예요. 그런데 이제 주자도 그러거든요. 미유 천지지시의 필경섭류찰이라 먼저 이 리가 있다. 천지가 아직 있기 이전에 섭류찰이 이 리가 섭류 먼저 있다. 그런데 이제 이걸 그럼 리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천지가 생기고 리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기가 생기고 이런 식으로 설명하지는 않아요. 다만 논리적으로 먼저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 회제는 그걸 강조하는 쪽입니다. 어쨌든 이제 이게 만물의 근원이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으면 실체가 될 수가 없어요. 모든 게 다 여기에서 비롯됐다 이렇게 보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 인용구 있고 그 다음 문단을 한번 보시죠. 예, 맨 처음에 지무지 중에 지유조는 지극한 무 가운데에 지극한 유가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지무와 지유라는 표현은 태극도서의 첫 문장 무극이 태극을 지무이 지유 지무지 중 지유조는 이런 식으로 풀이를 한 거예요. 그런데 주자가 지무와 지유라는 표현을 하긴 했어요. 주자 의류에 보면 나와요. 그런데 주자 문집에는 주자가 글로 쓴 그 문헌에는 지무지유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자들과 대화를 나눈 것을 기록한 주자 의류에는 보면 지무와 지유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무와 지유라는 표현이
해자의 독창은 아니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추자 어류까지 해자가 읽고 가장 중요한 개념을 가지고 태극독수를 설명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 내용 적어놓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비슷한 사례가 그 다음 문단 보시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에서 두 개의 관점이 부딪힌다. 예를 들어 육구연은 무에서 유가 나온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 대목을 무국에서 태국이 나온다 이렇게 풀을 했는데 주이나 이언적은 아니 어떻게 무에서 유가 나오냐. 예, 유에서 유가 나올 수는 있어도 무에서 유가 나올 수는 없다 이렇게 묻는 거죠. 이를테면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나 뭐 파르메니데스나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저 무에서 유가 나올 수 없다. 진정한 무에서는 유가 나올 수 없다. 그리고 이제 그 주시나 이언적이 무에서 나왔다는 표현을 쓰기는 간혹 쓰긴 하는데 그것도 그 정말 무에서 유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무에서 유가 나왔다 이걸 인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저 이거 태국독수를 설명에 너무 시간을 많이 보냈네요. 그 직접 이제 그 논쟁한 내용을 그 다음 문단 인용구를 한번 보시죠. 삼가 망제의 무극 태극변을 살펴보건대 자기 외삼촌의 주장입니다. 그 주장은 육상산에게서 나온 것 같고 주자의 정통견해가 아니다. 옛날 주자가 이것을 상세하게 분변했으므로 내가 감히 군더더기를 붙일 것이 없다. 그러나 망기당이 그 외삼촌과 함께 논쟁했던 망기당이 망제에게 보낸 답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주렴계 주돈이의 뜻에 근본을 둔 것 같지만 그 주장이 너무 높고 고원하다. 그가 중용의 이치에 대해 말한 것도 잠옷 깊고 넓어서 그 요령을 얻었으니 매우 비슷하고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지나치게 고원하여 우리 유가의 주장에 어긋나는 것이 없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그 점에 대해서 말하려 한다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지적하는데 그 다음 문단의 그 저 인용구를 한번 보시죠. 이른바 무극이 태극이라고 말한 것은 이 도가 아직 사물이 있기 이전에 실로 만물의 근거가 됨을 형용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주돈이가 도처가 밝게 드러나는 본모습을 분명하게 보고 용감하게 곧장 앞으로 나아가 사람들이 감히 말하지 못했던 도리를 말함으로써 후세 학자들로 하여금 태극의 묘가 태극지 묘라는 말을 써요. 묘자요. 원래 이게 묘자는 이렇게도 씁니다. 금을 연자에 작을 소자, 젊을 소자 이렇게 작다, 젊다 다 쓰죠. 잘 알 수 없는 거예요. 있는 듯 없는 듯 그 실체가 잘 파악되지 않는 것, 그게 묘입니다. 태극이 그렇다는 거죠. 있는 듯 없는 듯. 그 있음과 없음에 속하지 않고. 구체적인 사물에 떨어지지도 않는다는 것을 밝게 깨닫게 한 것이다. 여기 이제 분명하게 유다, 분명하게 무다 이렇게 파악할 수 없는 것, 그게 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냐 무냐 이럴 때 무형이기 때문에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하지만 지극한 리가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있는 것이고 이 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한다. 그리고 또 이제 방체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써요. 요 방자는 모방자죠. 그 네모난 건데 이거는 이제 구체적인 형체 뭐 이런 뜻입니다. 쉽게 그 모양을 짐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물. 우리는 저 사물은 뭐 이렇게 동그랗다, 뭐 단단하다, 무르다 뭐 이런 걸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태극은 그게 인식이 안 된다. 방체가 되질 않는다. 왜 구체적인 모양을 받는 순간 근원이 될 수가 없어요. 무르지도 않고 단단하지도 않아야. 무런 것의 근거도 될 수 있고 단단한 것의 근거도 될 수 있는 거죠. 단단하다 그러면 무른 건 배제되고 무르다 그러면 단단한 건 배제되고요. 밝음을 얘기하면 어둠이 배제되고 어둠만 얘기하면
밝음이 배제되니까 어차피 묘한 거예요. 그럼 뭐 핵심은 저겁니다. 태극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결코 없는 것이 아니며 그렇다고 해서 있는 것도 아니다.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뭐 불교나 도교에 빠진다. 그리고 그 다음 인용구를 한번 보십시오. 만기당의 주장을 일부는 평가합니다. 지금 만기당의 주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가 태극이고 무극이라 한 것은 옳지만 주자의 견해와 같죠. 그가 어찌 있음과 없음을 말하고 안팎을 나누어 이름이나 수를 헤아리는 하찮은 일에 얽매이겠는가 라고 말한 것은 잘못이다. 이 유가의 종지와 어긋난다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게 되면 이제 뭐 해탈이라든지 초월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유가는 일상을 중시하죠. 그러니까 이제 도가나 불교에 가깝다. 너무 고원하다. 또 대본을 얻으면 일상생활에서 온갖 변화에 대응하고 일마다 달도가 아님이 없다. 이건 중용에 나오는 말인데요. 그렇게 말한 것은 옳지만 대본과 달도가 혼연이 일체이니 어디서 다시 무극과 태극 또 유중 무중이 다르다고 말하겠는가 이런 식으로 말한 것은 역시 유가의 종지에 어긋난다. 그러니까 결국엔 그 해제의 역할은요 여기서는 유가의 정통적 견해와 다른 것들을 쳐내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뭐 그 순열주의에 가까운 그런 입장입니다. 조선 시대의 주작의 정통성을 확립하기 위한 주장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죠. 그 인용구 중에 파란색으로, 제 저만 파란색으로 되어 있겠죠. 그 다음 마지막에 있는 인용구, 이전 인용구를 봅니다. 만기당 평생학술의 오류는 공허에서 잘못된 것이며 그 병의 근원이 있는 곳은 내가 편지에서 찾을 수 있었다. 그가 태호의 본체는 본래 정멸하다. 정멸이 또 문제가 돼요. 이게 육아 용어가 아니거든요. 멸자를 가지고 태호의 본체를 풀이했는데 이것은 결단코 우리 유학의 이론이 아니다. 멸하면 소멸된다 이런 뜻인데 태극의 소멸은 있을 수 없다. 그 다음 상천의 이런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으니 이거는 상천지재 무성무취라고 중용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다. 그러니까 이 감각으로 그 감각적으로 느낄 수 없다 이거. 그러니까 적이라고 고요하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옳지만 지극히 고요한 가운데 이른바 한결같이 끊임없는 작용이 있어서 화육의 유행이 상하에 밝게 드러나는데 화육은 만물이 화육된다 이런 뜻입니다. 중용에 나오는 얘기고요. 어찌 멸자를 적자에 붙일 수 있겠는가. 허무정멸로 빠졌다 이렇게 되는데 적까지는 인정해도 멸은 인정할 수 없다고 비판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정리를 보시죠. 한나라 이후로 성인의 도가 막히고 인용구요. 사악한 주장이 유행하여 그 재앙이 인륜을 갉아먹고 천리를 없애는데 이르러. 이거 전부 이제 도가와 불교에 대한 비판이에요. 한나라 당나라 시대는 유가가 사상의 중심에 있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치지 않는 까닭은 한 가지로 모두 이 멸자의 해가 아님이 없으며 만기당 평생의 학술과 언어가 위에서 말한 잘못의 이런 것도 모두 이 멸자에서 나왔으니 내가 또한 분변하지 않을 수 없다. 상당히 강경하네요. 마무리하죠. 이 대목이 나오기 이전까지 만기당의 오류를 지적한 이현적의 주장은 일단 주작 텍스트에 대한 만기당의 부정확한 이해를 비판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당하다고 해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주작을 옹호하고 도가나 불교를 배척하는 쪽으로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쉬운 점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주작이 옳다고 하는 그 논점을 선취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문제가 좀 있는 겁니다. 일단 이게 옳다고 전제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이어지는 내용은 사실 문헌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는 학문적 태도라기보다는 주작에 대한 호교적 태도로 보입니다. 물론 이현적의 이런 태도 또한 당시 조선의 현실이라는 시대적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뭐 그걸 또 뭐 호기적 태도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방적으로 비판할 문제는 아니라고 해야 되겠죠.
예, 혹여는 이제 그 종교를 수호한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예, 보호하고 수호한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어떤 것이 진리에 더 가까우냐, 이걸 따지는 것이라기보다는 주작을 옹호하려는 입장에서 쓴 것으로 보인다, 이겁니다. 근데 주작 자체가 불교적인 성격을 갖고 출발한다는 게 있어요? 그건 이제 현대학자들이 그렇게 보는 거고요. 주작학자들은 인정하지 않죠.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애매한 것 같아요. 네. 아니, 현대 관점에서는 이 문헌학적으로 이렇게 쭉 나와요. 태극도술 나오기 전에 도가이 태극도가 먼저 있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어요. 그 영향을 분명하게 받았고, 그 앞서 제가 이제 그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성리학이라고 하는 거는 도가와 불교의 일부를 계승하기도 했단 말이에요. 도교와 불교와의 그 논쟁이 없었으면 성리학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현대 입장에서 보면 분명하죠. 근데 이제 그 호교적 입장이라고 하는 게 일종의 신자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감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죠. 우리는 이제 그 신자가 아니니까 객관적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근대적 의미의 학문은 어차피 거리두기를 해야 되거든요. 예, 뭐 흑업지급 하여튼 이현적 선생을 이렇게 네, 급히 마무리했습니다.